오늘 차량은 뉴 카니발 08년식이고요. 키로수가 좀 많습니다. 206,000km 뛴 차량이고요. 사장님이 뭐 직업상 이제 엑셀 뛰세요. 제가 빨간불이면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예요. 그다음 다시 또 이제 바뀌었으니까 천천히 밟으시면 되고요. 직업상 장거리 주행 그리고 고속도로를 좀 많이 타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뭐 R타입으로 좀 넣어드리고 싶었지만 D타입만 해도 충분하다는 걸 저희가 수없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흡기에 D타입 하나 들어갔고요. 그리고 무동력 3개 들어갔고 고스트 냉각수 2병 그리고 고스트 팩 5장 엔진 디자인 커버 위에 붙였습니다. 그리고 사장님께서는 차를 좀 자주 바꾸신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뭐 이전 장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설명을 드렸고 이 차량은 LPG 차량입니다. LPG 차량. 그 손님 오신 거는 암만 해도 LPG 차량 특유의 힘 딸림 그거를 좀 많이 호소하셨고요. 연비에도 뭐 도움이 되면 좋은 거고요. 지금 엑셀 뛰셔야 돼요. 빨간불 나오면 미리 엑셀 뛰세요. 계속 민단 말이에요. 예전에는 뛰면은 바로 속도가 훅 줄었는데 계속 밀어요 차가. 그게 계속 좋아져요. 지금 좀 느끼셨을 거예요 사장님. 속도가 좀 네. 빨리는 떨어지지는 않네요. 그렇죠. 네, 그 느낌이 있고. 그 느낌이 오면은 출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네.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. 네, 말씀하세요. 그리고 2단, 3단 변속이 보통 네. 악셀을 밟았을 때는 3,000이 넘어가거든요. 네네. 3,000 한 4,500 정도 올라가는데 네네. 지금은 3,000이 안 넘어가요. 그렇죠. RPM이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. 떨어질 거라고. 떨어져서 기아 변속 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. 그러니까 네. 들어오셨어요. 네. 저 언덕도 한번 갔다 올게요. 왜냐면 우리 테스트 곡 한 바퀴 딱 돌아보면 다 느끼세요. 계속 이 차선으로 직진하시면 돼요. 지금 기아가 네. 변속이 되는 거거든요. 네네. 근데 RPM이 지금 네. 보통보다 한 500? 네. 여기서 한 800 정도? 네. 밑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 쉽게 말해요. 그렇죠. 신기하죠? 비가 억수로 옵니다. 오늘 장마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. 언덕에서도 한번 느껴보세요. 힘이 틀려진 걸 느껴요. 네. 이 정도 속도면 네. 픽다운이 돼야 되는데 안 되고 계속 가죠. 네. 그거예요. 사장님이 잘 아시는 거예요. RPM도 3,000에서 네. 계속 가속이 되고 네. 그죠? 힘을 쓴다는 얘기죠. 이렇게 틀려져요. 비만 안 왔으면 예. 보고 싶은데. 네네. 1차선 들어갈게요. 아유, 비 올 때는 안전히 운전하시고요. 저 신호인데 넘어가서 한 700m 내려가서 유턴해서 들어갈 거예요. 네. 저 영상 테스트 코스입니다. 딱. 네. 여긴 지금 사양이 발대고 온 데가 평지지만 약간 오르막이었어요. 네, 근데도 올라갔는데 뭐 팍 떨어지진 않잖아요. 떨어지진 않아요. 네. 그냥 여기서 더 내려가서. 아, 내려가서. 여긴 좌회전 코스라서. 아, 맞아. 예, 여기서 한 700m 내려가면 되고 여기는 넘어가면 옛날에 삼계동 넘어가는 길. 아, 옛날 길. 맞아요, 맞아요. 거기 삼계동 넘어가는 길에도 터널이 하나 뚫려가지고 옛날에 그 구길이 이제 다 죽었지. 아. 거기 터널이 뚫렸어요. 그 터널만 딱 나가면 바로 삼계동이에요. 당국에 있는데 빠져요. 여기서가 친구가 요 옆에 여기 사는데. 네, 청학리에요. 맞아요. 네. 맞아요. 바로 여기 사는데 그 길이구나. 네. 사람이 내비를 너무 믿고 다니니까 바보가 되는 거예요. 바보가 돼요. 네. 맞아요. 우리 예전에 전화번호 다 외워서 전화했잖아요. 그러죠. 휴대폰이라는 거 이런 거 없을 때 차에 지도 한 장이 있으면 지도 한 권만 있으면 그렇죠. 다 다녔잖아요. 맞아요. 그랬는데. 지금 뭐 좋아진 만큼 사람이 머리를 안 쓰게 돼서 그런 것도 좀 단점 중에 하나예요. 문맹이라고 하죠. 그렇죠. 여기서 한 60km 정도 맞춰놓고 엑셀 떼볼게요. 60km까지 맞춰보세요. 자, 엑셀 떼세요. 그거 한번 보세요. 속도계. 여기 내리막이 심한 내리막이 아니잖아요. 60에서 뗀데 지금 65잖아요. 그죠? 네,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은 신호만 안 걸리면 계속 이러고 가는 거예요, 그냥. 그쵸? 70. 네. 만약에 70에 뗐으면 지금 80이 넘었을 거예요. 그렇게 그 구간이 가장 그 항석증이 잘 되는 킬로 구간이에요. 여기서 유턴할 거니까 이제 브레이크 좀 잡으셔야 되고요. 잘 먹었어요. 네. 우리가 잘 먹었다는 표현을 하는데 없으면 돌리셔도 됩니다. 여긴 또 언덕이니까 한번 쭉 밟아보세요. 1차선 들어가면서 가속되는 걸 한번 보세요. 가속. 힘을 느껴보시라고 일부러 밟아보시라고 한 거예요. 이 언덕에서도 차간거리 가까워지면 엑셀 뛰세요. 그래도 밉니다. 그래서 떨어지면서 살짝 밟고 그런 식으로 운전하시면 돼요. 아니면 뭐 연비보다 힘이었으니까. 저희 거 장착전보다 확실히 힘쓰는 게 틀리죠? 네. 네. 이게 제가 그냥 말씀해서가 아니라 우리 작업 많이 했습니다. 차가 그렇게 좋아지니까 선생님들 오시는 거고요. 딱 한번 비 안 온 날을 타보면 알겠어요. 그럼요. 왜냐면 제가 이제 좀 밟는 스타일이라 그런 것 같아요. 맞아요. 이게 한 어떻게 이게 차 자체가 미션이 4단짜리에요 5단짜리가 아니라. 네. 4단 미션이라 미션 비율이 좀 크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보통 2단에서 풀악셀을 밟으면 네. 5,000, 6,000까지 올라가서 3단 변속이 돼요. 아, 그래요? 그때 속도가 한 100km에서 120 사이가 되거든요. 네네네. 사장님 그런 걸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아시니까 이제 비 안 오고 할 때 이제 고속정 한번 해보시고 틀려진 거 그대로 좀 전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네네. 그걸로 상황을 봐야지. 네. 우리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좋아진 걸 또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그냥 변화된 것만 정확하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하는 이유는 그런 데이터를 다 모아야 이렇게 장착했을 때 어떤 효과가 그렇죠. 나오고 이런 게 다 통계가 나오는 거거든요. 좀 타보고. 네네. 그러세요. 편안하게 전화 주시면 돼요. 제가 들어가서 제 명함 문자하고 제 전화번호를 또 드릴 테니까 그런 변화 값은 이제 저한테 전화 주시면 돼요. 그래서 괜찮으면 네. 플러스 원도 장착을 한번 해봐야겠네요. 해야 돼요. 그거 하시면 또 좋아집니다. 그러면 와 이건 또 도대체 뭐냐. 사장님은 할 거 많으세요. 오늘 한 거는 뭐 저희가 굳이 세팅값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. 지금 사장님은 한 75% 80% 정도 세팅값은 돼요. 그 정도 세팅값 되고 뭐 좀 했다 하시는 분들이 못해도 120% 이상 정도가 했을 때 좀 그래도 돈도 들어가고 좀 했다 이런 개념이고요. 지금 원래 정상가로 하면 사장님도 금액이 꽤 돼요. 지금 30% DC한 것 때문에 많이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. 재밌어져요. 소비자의 입장에서 그게 똑같은 돈이라도 어떤 사람한테는 그 돈이 작은 돈이 아니고 어떤 사람한테 그 정도 투자해도 되는 돈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소비자랑 상담을 하고 미팅을 할 때 어느 정도 투자가 가능하신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여쭤보고 미팅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 맞춰드릴 수 있어요. 근데 금액이 똑같은 차의 금액을 요 정도 한 사람하고 더 높게 한 사람하고 효과가 똑같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그러니까 그 기대치 때문에 그건 좀 말씀을 드려요. 여기서 더하면 또 더 좋아지는 부분이 있지만 요거는 감안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. 근데 요 정도만 해도 틀려질 걸 알기 때문에 하시죠라고 얘기한 거고요. 스타트도 뭐 괜찮은데요? 네. 비만 안 오면 지금 사장님이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노면도 미끄럽고 그쵸? 마찰비에서도 좀 높고 하니까 RPM 게이지 반응도 빠른데요 네. 생각보다 네 그렇게 돼요. 그 전거보다 반응이 좀 빠르죠. 그렇죠. 재밌어질 게 많을 거예요. 그리고 타보시면서 이제 장거리 운전하면 피곤하지가 않으실 거예요. 아 발에 쥐나요? 그니까요. 하여튼 좀 더 타보시고 전화하는 거 있으면 꼭 전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예. 아, 비 오는 날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예. 네.